미술쌤이에요. 오늘은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깔로 색깔 놀이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손바닥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서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을 표현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차갑다 라고 하면 생각나는 색깔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색, 또 파란색. 그러면 따뜻하다 라고 말했을 때 생각나는 색깔은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수채 도구를 보면서 이렇게 물감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재료 소개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갖고 온 샘플처럼 차가운 색 그리고 따뜻한 색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손바닥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도화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쫙 펼쳐진 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딱 붙인 손보다 쫙 펼쳐진 손이나 조금 담은 손으로 그려주세요. 연필을 살짝 쥐고 손을 따라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따뜻한 색깔 손 할 건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도화지를 돌려서 손이 서로 만나게끔 할 거예요. 방향을 정해주시고 다시 우리 친구들의 손을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손에 칸을 나눌 거예요. 칸은 선생님이 자유로운 곡선을 그려서 만들어 봤어요. 이때 조심해야 될 점. 너무 복잡한 선은 우리 친구들이 색칠할 때 힘들 수 있어요. 넓고 큰 곡선을 이용해서 따뜻한 색 손, 차가운 색 손을 나눠주세요. 한번 지나갔으면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선을 나눈 다음에 색칠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은 왼쪽에 있는 손은 차가운 손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수채 물감 세트에서 볼 수 있는 차가운 색, 청록색 비슷한 파란색, 그 다음에 하늘색, 그 다음에 남색깔,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표현해봤고요. 따뜻한 색깔은 노란색, 주황색, 밝은 노란색, 다홍색, 빨강색 정도로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물감을 사용할 때는 칸마다 다르게 사용할 거고요. 파랑 색깔로 손을 칠해주세요. 오늘은 물감을 찍고 물보다 물감을 더 많이 찍고 연필처럼 잡은 다음 손가락을 따라서 천천히 색칠해주세요. 그 다음 바로 아래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 칠했으면 그 다음 멀리 있는 쪽 손만 색칠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파란 색깔로 또 다른 칸들을 채워주세요. 물보다 물감이 더 많게 색칠이 돼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파란 색깔을 채워주시고요. 돌려서 빨강 색깔을 해볼게요. 따뜻한 색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다홍 색깔로 우리 친구들이 칸을 나눠서 색칠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차가운 색과 빨간 색깔을 칸이 다르게 다른 곳에 위치해서 색칠해 주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작업해야 될 부분은 네임펜으로 손과 선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될 거예요. 지금부터 선을 또 손을 따라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물감을 나눠서 색칠하고 네임펜으로 손과 선을 따라 그려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물감을 통해서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을 알아봤는데요. 물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게 되면 보색이 되는 반대되는 색 아니면 조화로운 색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색들을 통해 공부하게 되면 다양한 디자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법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색을 많이 공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색상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